오늘 외용치 받아 좀 어땠습니까? 너무 좋지요? 예. 바다 향기로 이름도 참 예쁘게 졌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또한 귀한 섭리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급해서 예수님을 앞서가고 예수님을 끌고 가는 때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멈춰 있을 때는 뭔가 의미가 있어서 멈춰 있을 거예요. 기다릴 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앞서가면서 설령 예수님이 어떤 섭리 때문에 잠시 멈춰 있는데 내가 앞서가고 내 노력으로라도 내가 치료돼 보겠다. 내가 구원받아 보겠다. 그런 정신이 바로 바벨탑의 정신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탑은 결국은 무너진다라고 결론이 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맛있고 가장 영원한 것인데 바벨탑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창조주보다 자기가 더 아름다운 색깔을 만들 수 있다 해서 수많은 착색제들을 만들었고 또 하나님이 만든 것보다 더 맛있는 것을 내가 만들 수 있다. 수많은 조미료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것보다 더 영원히 영원히 존속하도록 만들겠다. 수많은 방부제를 만들었습니다. 얼핏 볼 때는 굉장한 과학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과학이 좀 발달돼서 결론적으로 살펴보니까 지금 현대 문명을 발달하게 한 것, 어쩌면 플라스틱 문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석기 문명, 무슨 뭐 청동기 문명, 철기 문명, 여러 가지로 얘기 나누지만은 지금은 아무리 봐도 뭐가 제일 많이 보여요? 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보여요. 그런데 이 현대 문명의 가장 인간에게 이롭고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앞서간 것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인간의 건강을 가장 무섭게 파괴시키는 환경 호르몬을 꼭 만들어내는 물질들이다라고 밝혀졌고 그 어떤 독소보다도 우리 세포를 가장 아프게 망가뜨리는 최고로 무서운 독소들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것을 의지한 모든 사람들의 몸이 무너지고 영혼이 무너지고 결국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소리가 온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에덴으로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현대 문명을 그렇게 아름답게 발달시킨 것처럼 보이는 그 수많은 것들은 한 가지도 예외 없이 환경 호르몬을 발산시키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의 세포를 가장 무섭게 파괴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환경 호르몬의 질병 발생 기전과 피해 상황은 어떤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뭐 환경 호르몬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수많은 종류의 질병을 만든다는 것이냐. 뭐 보기도 좋고 아름답고 참 쓸모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무서운 것이냐? 여기에서
디톡스만 하고 가면은 재발을 하게 돼 있어요. 이미 들어온 독소는 빼줄진 모르지만 그것도 그렇게 무서운 독소였어? 들어도 보지 못하고 처음으로 생각해보는 그런 엄청나게 무서운 독소들이 있는데 지금 현대인들은 알아도 얼핏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좀 살펴보는데 그 독소들이 하루 이틀 쌓여서 질병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평생 모르고 가까이 했기 때문에 내 몸에 쌓인 그 독소가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것을 버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디톡스의 핵심은 아 이게 맛있고 예쁘지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지만 이야 알고 보니 양의 탈을 쓴 일이었구나. 그것을 지혜롭게 판단하시고 아무리 보암직스럽고 아무리 먹음직스럽고 지금까지 평생 잘 먹었었던 것들이라 할지라도 절제력을 발휘해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노땡큐 할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마지막 독극물로 가득 찬 오염된 세상에서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흠없이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하고 살아남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미 내 몸속에 들어온 독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 단계로 해결을 하는데 하나는 간해독 1단계로 내 몸 어딘가 대부분 독소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지방질이 있는 곳에 철거덕 철거덕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간해독 1단계가 진행이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간해독 1단계는 그 지용성 독소를 기름보따리 풀어서 그 속에 있는 독소를 끄집어 내주는 단계가 간해독 1단계예요. 그래서 드디어 기름 속에 있는 독소가 밖으로 나오니까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가 되는 것. 즉 지용성 독소를 수용성 독소로 풀어서 달라붙어 있던 것들을 그 조직으로부터 떨어뜨려주는 것이 간해독 1단계입니다. 간해독 1단계가 보통은 하루 내지 한 3일 정도 진행이 되다가 한 3일, 4일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떨어뜨렸으면 창문 열고 밖으로 버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몸 밖으로 물에 녹으니까 물에 녹여서 흘러가게 해가지고 구멍만 보이면 몸 밖으로 버려주는 것. 이것을 간해독 2단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디톡스를 잘 했을지라도 무서운 독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여기 프로그램 끝나고 그냥 홍천 휴게소 가다가 또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이 그렇게 무서운 독소인지 배우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 중에서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이 널브러져 있는 정말 지금까지 편리하다고 생각했었던 그러나 에덴에서는 없었고 인간이 창조한 어떤 이 문명의 이기라고 생각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환경 호르몬을 발산하고 있고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결국은 우리 인간의 이 건강을 파괴시키는 지금 반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 호르몬, 뭔가 더 좋은 이 문명의 이기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더니 이것이 환경 호르몬을 발산시키고 음식이나 공기나 여러 가지로 다시 우리 몸속으로 지금 뒤돌아오고 있는데 환경 오염 물질이 어떤 식으로 그 수많은 질병들을 발생시키는지를 좀 보면은요. 환경 호르몬이 이제 우리 몸속으로 음식과 함께 들어올 수도 있고 공기로 들어올 수도 있고 피부로 접촉되면서 바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환경 호르몬은 우리 몸 속에 있는 양은 적지만 우리 몸의 수많은 대사 과정들을 주관하는 호르몬과 우연히 비슷한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 속에 들어오면 내분비 물질, 바로 이 호르몬과 비슷하기 때문에 호르몬이 해야 되는 일을 얘가 하고 호르몬이 해야 될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호르몬이 진짜 할 일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몸속에 있는 내분비 계통을 교란시킵니다. 호르몬 계통이 아주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남성 호르몬 조금만 더 많아도 수염이 납니다, 여자들. 여성 호르몬 조금만 더 많이 나와도 남자인데 가슴이 나와요. 한 달 새에 나타나는 변화들입니다. 이 엄청난 영향을 주는 그 호르몬 계통을 지금 뒤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호르몬은 피부 쪽을 주관하는 호르몬도 있을 것이고 어떤 호르몬은 생식기 쪽을 주관하는 호르몬도 있을 것이고 어떤 호르몬은 면역계통, 신경계통. 그러니 그 교란된 호르몬의 표적장기, 그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꾸준히 반복되면 그 장기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질병으로 망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미국 남성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전립선암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똑같이 많아져요. 왜 그럴까요? 갑자기 한 세대 만에 유전자가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미국 사람들이 먹는 거하고 똑같이 따라간 거예요. 이유는 고기, 생선, 그리고 뭔가 수많은 식품 첨가물들이 들어간 코카콜라, 커피. 옛날에 이런 게 어디 있었어요? 그냥 물 마셨지. 그 음료수와 함께. 그리고 옛날에는 일회용 접시도 얼마나 귀했습니까? 어디서 주워 오면 그 씻어서 막 10년도 썼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었어. 근데 요즘에는 전부 그 그릇에 담아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용기들과 함께 환경 호르몬이 들어왔어요. 결국은 오줌으로 버려주기는 하지만은 그 환경 호르몬을 마지막에 저장하고 있는 저장 탱크, 오줌부가 방광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전립선 쪽에 또 제일 아랫부분에서 축적되기가 쉬워요. 이런 표적장기들이 망가지면서 질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이 환경오염물질이 바로 면역계로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여기를 파괴시킬 수도 있어요. 또 그래서 질병이 직접적으로 생길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표적장기까지 가서 망가뜨리고 또 남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럼 얘가 돌아서 다시 이 내분비 교란물질이 돼서 한 번 공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분비계를 또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또 표적장기를 공격하고 2중, 3중으로 그 장기들이 망가지면서 질병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파킨슨을 비롯해서 알츠하이머를 비롯해서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디든지 망가질 수 있는데 자기 몸 중에서 제일 약한 부분에서 먼저 드러나는 것뿐인 거예요. 이렇게 만병의 근원 중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바로 환경 호르몬이기 때문에 얘가 환경 호르몬인가 아닌가 언제 다 배울 수도 없어요. 얘가 환경 호르몬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분별법 가장 확실한 것은 얘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물질인가 나중에 인간이 만든 물질인가 이렇게 질문하면 99.9% 답이 정확히 맞아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이름을 Back to Eden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것은 다
자연적으로 상생상극의 원리에 의해서 서로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존재하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보다 머리가 인간이 더 좋을 리는 없잖아요. 뭐 하나 예쁘게 예쁘다는 거 하나에만 꽂혀서 만들었는데 썩지를 않아 500년이 지나도. 그 다음 것까지 고려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지 못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똑똑한 과학자들이 기가 막힌 발명품이라고 만들어낸 것들이 이런 식으로 몇 년 지나서 얼마나 무서운 살인무기였는지가 지금 낱낱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나는 뭐 요 음식이 뭐 어때서 그래? 하고 뭐 맛있기만 하구만 이렇게 마시고 있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아 그것이 그렇게 나쁜 것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될 텐데 시간이 지나 망가진 다음에 깨닫는 것보다는 한 발 앞서서 이걸 배울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데스 도로 사건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DES 디에틸스틸 베스테롤이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유산 방지제가 193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아기 뵀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떨어지고 이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요것만 처방을 받으면은 아이가 절대로 안 떨어져. 이건 기가 막힌 과학의 산물 아니겠습니까? 애가 안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 약을 처방받아서 그때 그 약의 영향을 받으면서 태어난 그 아이는 자라서 생식기 암이 많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불임증, 성조숙증, 요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을 교란시키면서 이쪽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쁘다고 해서 한 1, 2년 있다가 그냥 아이고 나쁜 애가 아니고 1938년부터 수많은 여성들에게 구세주 나타났다라고 해서 사용되던 그것이 1971년도나 돼서 이게 환경 호르몬이라고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태어났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똑같이 반복되는 일이니까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어떤 것이 환경 호르몬인지에 대해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엄청난 피해들이 이렇게 반복되면서 나타났는데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보면요. 미국 저쪽 동부의 플로리다 올랜도에는 비행기 타고 가면서 보면 호수가 참 많죠. 호수가 많아요. 거기에 악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어가 자꾸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아니 악어가 왜 줄어드느냐. 결론적으로 밝혀진 것은 환경 호르몬을 발산시키는 플라스틱, 어떤 농약, 어떤 뭔가가 사람이 이롭다고 썼죠. 이게 흘러흘러 호수로 들어간 거예요. 호수에서 플랑크톤이 먹었고 그 플랑크톤을 물고기가 먹었고 악어가 또 이 물고기를 먹었더니 악어 몸속에 거쳐서 환경 호르몬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환경 호르몬은 이 속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호르몬을 교란을 시키는데 어떤 문제가 나왔는가 하고 악어를 잡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악어들마다 수컷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있더라는 거예요. 또 암컷은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이 환경 호르몬이 에스트로겐 역할을 하니까
두 배 이상 증가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 여성을 구별하는 요 성호르몬이 심각하게 교란이 되면서 수컷은 남성 호르몬이 적으니까 수컷의 성기가 25% 이상 그냥 물리적으로도 작아 있어요. 그러니까 교배가 성공률이 자꾸 떨어지고 새끼를 잘 낳지 못하면서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추적을 해보니까 호수 근방에 화학회사 공장이 하나 있었는데 살충제 DDT, 옛날에 좀 써봤습니까? DDT, 하얀 거 배추에도 뿌리고 옛날에 이 잡던 시절에 애들은 막 옷에다가도 뿌리고 그랬었죠. 기가 막힌 살충제 역할을 하는 거 사실 이 다 죽어. 그런데 얘가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수십 년 동안 써먹은 다음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DDT, 디코폴 이런 것들이 이제 밭에 뿌려진 것이 호수로 흘러가게 됐고 그 농약이 먹이 사슬에 의해서 결국은 악어 몸속에 들어갔더니 악어의 생태계를 다 뒤흔들어버리고 악어가 이대로 가면 멸종당하게 생겼다. 악어, 벌, 꽃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벌이 개체수가 줄어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벌 뭐 개체수 줄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인류가 멸종당합니다. 왜? 모든 암컷, 수컷 이 식물들이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얘들은 발이 없어. 벌이 날아다니면서 이 꽃가루 다 갖다 붙여주면서 얘들이 열매를 맺게 하는데 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문제이지 조금 지나면은 벌 다 없어지면 사람도 멸종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DDT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강한 악어가 지금 숫자가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고 또 이상한 애들이 많이 태어나는 겁니다. 두 다리가 있고 팔이 있는데 옆구리에서 발이 또 하나 올라왔죠. 어떤 애는 신장이 하나 없는 애가 나오고 하여튼 장기가 하나씩 없는 애가 태어나요. 하나가 더 붙어있는 애가 태어나더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연구를 또 했어요. 탈리도마이드 기형아들이 막 출생을 했는데 1953년도에 독일의 제약회사가 기가 막힌 약을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약은 먹었다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신경안정제예요. 탈리도마이드. 그런데 또 뭐 임상 1실험, 2실험, 3실험을 했는데 전혀 부작용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부작용이 없는지 이건 의사 처방 안 받고 아무나 사 먹어도 된다. 이건 뭐 얼마나 자신 있으면 그러겠어요. 그냥 슈퍼마켓에서 사 먹어도 된다. 그 정도로 안전한 약이고 먹었다 하면은 신경이 안정이 되는 약이에요. 얼마나 많이 팔렸을까요? 그냥 조금만 불안하면 다 사서 먹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7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먹은 다음에 그걸 먹은 사람에게서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40%가 이런 기형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왜 태어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계속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주로 팔, 다리가 없는 아이가 태어나거나 신체 장기 중에 하나가 생략된 애들이 태어나는데 1만 명이나 태어났어. 1만 명. 1만 명 태어난 다음에 거꾸로 추적해보니까 이 탈리도마이드라고 하는 약을 먹은 사람들만 그렇더라 하는 공통점이 발견되면서 그때에서 이거 먹지 말아라. 이 1만 명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반복되는 일인데 잘 오늘 들어보시면 학계에서 발표하기 전에 아 얘는 틀림없이 환경 호르몬이 될 가능성이 많다 하고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환경 호르몬이 전 세계를 뿌옇게 뒤덮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도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흠없이 보존되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여기 가마지오라고 하는 새, 둘이 이렇게 긴 거 있잖아요. 미국 저쪽 시카고 위에 오대호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 새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리가 얼마나 참 멋있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틀어져. 부정교합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딱 닫아줘야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먹이를 못 먹어. 얘가 하나는 틀어지고 짝짝이고 뭐 이상하게 여기서 기형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한 경우는 장기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이 가마지우가 자꾸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역학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PCB,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비닐, 뭐 무슨 플라스틱, 화장품, 뭐 염색제, 페인트, 수많은 것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얘 때문에 생긴 거라는 거예요. 얘가 환경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PCB가 먹이 사슬에 의해서 결국은 이 가마지우가 먹게 됐고 그로 인해서 요 환경 호르몬의 교란 작용에 의해서 이런 이상한 기형의 새들이 태어나더라. 이게 지금 막 엄청나게 우리 주변으로 지금 몰려오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또 조개, 굴, 홍합 이런 어패류의 생산량이 10% 이상 이유 없이 감소가 돼서 왜 그런가?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988년부터 1993년까지 자꾸 생산량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또 조사를 했더니 이 조개도 암컷이 있고 수컷이 있나 봐요. 그런데 암컷 조개에 수컷 성기가 달린 애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게 웬일인가? 이것을 임포섹스라고 그래요. 임포섹스. 남자인데 여자께 붙어 있고 여자인데 남자께 붙어 있고 사람도 좀 이런 애들이 많이 나와요. 예전에 없었던 거예요. 사람도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배를 만들면은 이렇게 페인트를 칠하지 않습니까? 요 페인트에 이게 또 들어가 있어요. 유기주석. 요것이 페인트 성분에 들어가서 물에 녹아가지고 요 환경 호르몬이 물 속에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뭐 녹아 나오면 얼마나 녹아 나올까? 아니, 조그만한 양이 이렇게 교란을 시키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먹은 이 조개나 홍합이 남자 여자가 같이 붙어 있는 것들이 나오니까 그럼 이세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성호르몬을 막 교란시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도 남자다운 남자 별로 안 보이잖아요. 여자도 다 남자 같아졌어.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요 환경 호르몬 그릇을 그릇 하나만 봐도 여기서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자다운 여자도 없고 남자다운 남자도 없고 막 별별 이상한 이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피해 다 받은 다음에 뒤늦게 이게 밝혀진다는 겁니다. 여기 아이가 태어났는데 일본 사람 아이인데 흑인이 태어나는 거야. 너 흑인 친구 있어? 그런데 흑인은 구경도 해본 적이 없는 여자예요. 그냥 새까만 간장색이라고 표현을 해서 간장색. 1968년에 일본 카네미유증 사건인데 유명합니다. 막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이런 애들만 태어나는 거야. 흑인이 밤에 다 왔다 갔는지 전부 새까만 애들만 태어나.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 나중에 밝혀진 것은 카네미라고 하는 창고 회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미강, 현미 껍질을 벗겨낸 딩겨죠, 딩겨. 현미 껍질을 쫙 짜가지고 기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미기름이야.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현미기름. 그러니 막 이건 건강을 챙긴다는 사람들이 앞다퉈 이거 사 먹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현미유야, 현미유. 미강유라고 하는 건. 그런데 그 현미, 그 미강을 기름으로 짜서 이쪽으로 받아낼 때에 뭐 끓이기도 하고 또 뭐 호수도 있고 해야 되는데 그 호수 파이프를 만드는 재료 속에 PCB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또 열 받으면 더 많이 녹아나오겠죠. 그때는 뭐 이게 무슨 환경 호르몬이냐 뭐냐 아무것도 모를 때입니다. 그랬더니 그 파이프와 함께 PCB라고 하는 환경 호르몬이 녹아서 기름 속에 들어간 거예요. 진짜 현미기름 나왔다고 막 엄청나게 팔렸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마가린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잘 팔렸어요? 아, 이건 동물성 기름으로 만든 버터가 아닙니다. 이건 식물성 기름에서 만들어낸 마가린입니다. 근데 맛은 버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이 팔렸겠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버터보다 더 해로워. 그래서 이 기름을 14,000명이 먹었는데 그걸 먹고서 한 5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간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간이. 근데 그것 때문이라고 밝혀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여튼 뭐 똑같은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공통점이 뭐지 하고 요걸 찾는 게 역학이에요. 간이 벌써 이제 이걸 해독해 주다 지쳐버린 거죠. 안지 이 분비가 과다하게 나오고 안자라는 거예요. 성장 지연, 성욕 감퇴, 내분비 교란, 이 호르몬이 막 이제 흔들리는 거죠. 말초 신경 장애, 머리털이 다 빠지는 겁니다. 뭐 몰랐겠죠. 뭐 한참 지나다가 계속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이게 왜지? 왜지? 하고 연구를 하는데 그 미강류를 짜고 뭐가 나와요 또? 깻묵이 나오겠죠? 그게 현미 껍질인데 또 그냥 버리면 되겠어요? 닭 키우는 사람들이 사료로 또 사갔어요. 그런데 그 깻묵을 먹은 닭이 100만 마리가 먹었는데 40만 마리가 죽은 거예요. 이야, 이거 독극물도 보통 독극물이 아니구나 하고 이제 연구를 하게 됐고 이제 그 이유가 바로 이 미강류 속에 들어있는 PCB라고 하는 환경 호르몬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걸 먹은 자들은 전신에 종양이 생겨요. 그리고 고름이 찹니다. 그 종양종양마다 고름이 차요. 그냥 시체 썩은 냄새가 나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도 여기가 축축해서 딱 만져보면은 그 염증이 터져. 그리고 고름이 줄줄줄줄 흘러내려. 한두 사람이 아니야. 동네 사람들이 다 그래. 그리고 그걸 먹고 이제 아이를 뵌 산모에게는 아기가 딱 태어났는데 피부가 그냥 간장빛처럼 새까만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어린 아이였어. 초등학생, 여자아이들. 걔들도 먹었겠죠. 그런데 얘들이 이제 커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그 아이들도 또 새카만해요. 이렇게 지금 PCB라고 하는 환경 호르몬은 여기 수두룩하게 있는 것들입니다. 그 피해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하나씩 골라서 피해가지고는 피해지지도 않고 그냥 통합적으로 에덴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정신 아니고는 여기서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심각한 환경 호르몬들이 지금 아직도 먹고 있는 우리 음식 속에, 조미료 속에, 그릇 속에, 일회용 여러 가지 포장지 속에, 매니큐어 속에, 화장품 속에, 샴푸 속에, 이건 도대체 얼마나 편리한지 버릴 수가 없어.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곳에서 그냥 살 좀 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이 인생관 자체를 다시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마지막까지 꼭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